제가 내일 저녁 집회를 끝나고 와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오게 된 것은 검찰청의 조사를 받느라고 이재명 지지한 1170 목사들 지옥 갈 거라고 그거 이 선거법에 걸렸다고 그래갖고 경찰에 조사받고 또 검찰 기소요 검찰에 3시에 가가지고 7시 5시간을 실경했는데 아, 이동환 장로님 같이 가야 되는데 저들은 윤석열 지지고 이재명이 떨어지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근데 선거법에 위배냐 아니냐 계속 그런 것 따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지만 결론 이렇게 말했어요. 검사한테 지금 이재명 양반은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 사유주의거든요. 우리 개인 소유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인정 안 하거든요. 미국은 철수해라. 이 나라 공산을 만들겠다는데 자기 사회주의자라는 거예요. 공산이 하겠다는 사람 아니냐. 주사파 아니냐. 그러면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데 목사가 이재명 지지한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지한 것은 목사는 기독교인으로 공산주의 기독교 죽이려고 하는데 목사가 개인적으로 속으로 몰라도 1170명의 단체 성명내고 이재명 지지 그러면 똑같은 목사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목사끼리 싸웁니다 오늘 선거법 따지 말자 목사끼리 이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목사가 나서서 아니라고 그리고 저들이 그대로 가면 지옥 간다 하는 것이 목사가 뭘 선거법이냐 복음을 해야지 그런 얘기를 쭉 뭐 말이 안 통하죠 선거법이라 딱 해갖고 어떻게 했는데 검사는 기소해야 되고 아니 막 계속 그런 막 말씀이잖아요. 왜 선거법이 왔냐? 목사 양심으로 이 나라가 중북 좌파에서 공산화 되겠다는데 지금 검사 판사는 헌법을 지킨 사람들이 헌법에 자유 대한민국 보장됐는데 자유 대한민국 없애겠다는 이재명을 내가 그렇게 할 수, 하는 것은 목사 양심으로 해야지. 난 애국이다. 애국. 생각도 모른다. 광주에서 내가 그런 말할 때 얼마나 힘들겠냐. 검사로 지금, 태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법규에, 선거법 규정에 그랬다. 자, 법이 누구로 했느냐. 우리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지. 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있느냐. 선거법 따위다가 옛날에 망하겠는데 공사되겠는데 법을 위해서 있냐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우리나라가 넘어지고 죽게 생겼는데 헌법법 나 모른다 목사 양심으로 그렇게 설계 해갖고 정권 바꿔야지 저 계속 이제 법 갖고 따지면 그것도 같은 얘기예요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나오면서 검사한테 선거법이고 정치 좀 떠나자.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라. 내가 목사 양심으로 난 진짜 목사 되기 힘들다. 광주에서 내가 그런 말할 때 교회가 피 안 보겠냐. 민주당원들이 떠나는데 그러면 양심적으로 정말 이 나라 사랑하고 한국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 뭘 법을 가지고 나한테 잡냐. 법을 좀 떠나라.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라. 솔직히 나를 애국자로 자기도 존경해야지. 공사를 되면 검사들 살아? 다 죽으면서? 그 법기 안 와갖고? 마지막으로 법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라고. 고민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래, 고민해보라고. 그제 법으로 꽉 묶으려다가 고민해라고, 고민해라고 생각해보라고. 나중에 살짝 좀 미소 조금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웃으셨어요? 악수 한번 해. 안 해. 악수하면 꽉 다 몰라요. 자기도 속은 양심이지. 검사 입장에서 잡아야 넣어야 됐고. 난 아니라고 하고 벗갖고 싸우지 말자. 인간적으로 생각해라.
자, 작건 끝나고 만납시다. 근데 안 만난다. 고민하시라고. 그거 나왔어.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130만 명 떴잖아요. 유튜브에. 어? 난 하나님 앞에 깨끗해. 당당해. 설령 3년의 징역, 뭐 벌금, 감옥 가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할 말 했으니까.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할 말하고, 원칙, 제가 틀린 말 안 했잖아요. 절대로. 뭘 해서 법이냐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검사, 판사가 자유 대한민국 없애겠다는 주사파. 사유적이겠다. 미국 철수하자. 이재명. 전라도 광주 사람 정말 이재명이 누군지 몰라, 지금. 공산하겠다고. 그걸 지시의 목사들이. 목사 직을 잘해 그만두든지. 목사는 복음인데, 공산 정반대지 않냐, 사회주의. 그러면, 몰라, 목사 지금면서 그들이 같이 지지어 나가냐. 그러니까 목사끼리 아니라고 해야지 내가 가만히 있겠냐? 난 목사끼리 싸움을 너희들 계속 말하지. 이게 선거법이냐고. 헐레기해서 당당해. 아유. 5시간을 실경이고 너무 피곤하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안 올라가, 안 올 수 없어요. 안 오면 큰일 나겠어. 그래서 내가 서울 집회를 맡겨버리고 와버렸어요, 지금.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이제 또 갈 수는 없고. 아마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내일 새벽 예배 인도하라고. 새벽 예배가 유튜브 많이 뜨는데 새벽 예배 인도 못하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 있어야 되고. 제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하셔요? 예? 할렐루야. 자, 그렇게 알고 또 이 시간은 성령의 불을 치우고 원칙 귀신 쫓읍시다. 예? 아멘이죠. 자, 주선의 가족이다. 하나님 내용을 성령 주마 주시옵시고 오늘 최고선 목사 말대로 결단, 끝까지 결단, 다니엘이 결단하고 끝까지 결단했듯이 내가 복음에 결단해서 주님을 살게 하소서. 앞으로 나온 세대들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